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설치가 안 된다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, 프로그램 설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. 뭐,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, 프로그램을 뭐, 이제,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, 솔직히 포맷 하는 게 제일 빠르지만, 뭐, 이런 식으로 뭐, 안 될 때는 뭐, 앞전에 이제 뭐 깔았던 이제 오토캐드 데스크, 어떻게든 다른 프로그램이랑 뭐, 나와 있던가, 그거를 뭐, 제어팔에서 다 지우시든가, 아니면 이것처럼 뭐, 네트워크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, 뭐, 네트워크 환경 따라서 조금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, 요럴 경우는,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. 설치 파일. 어떻게 하시냐면, 여기 이제 뭐,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링크는 있죠, 여러분.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. 여기서 뭐 이제 인벤터는 어떻게 든 다운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여기서 버전을 고르죠. 뭐 이렇게 학생용 이제 인벤터 프로페셔널 버전 고르고 여기서 뭐 64비트 비트수가 많아도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운영 최대 비트수는 자신이 알아야겠죠. 비트수는 이제 뭐 요즘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64비트예요. 32비트나 쓰는 데가 없죠. 램을 인식 못하니까 64비트고 거의 전부 다 요즘 컴퓨터들은. 그 다음에 언어는 여기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그냥 지금 설치 눌러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그냥 설치 파일 해가지고 이제 저 서버에서 땡겨온 다음에 바로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하거든요. 근데 저렇게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설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됐는데 XX 다 뜨고 설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설치 파일을 그냥 통째로 받으시면 되는데 얘는 좀 느려요. 당연히 느려요. 당연히 이제 왜 느리냐면 이제 설치 파일을 그냥 통째로 받은 다음에 또 그거를 갖고 또 설치를 한번 다 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느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설치라고 있죠, 여러분. 지금 설치 누르시면 이게 뿅 누르시면 나오죠. 이제 지금 설치 누르면 서버에서 그냥 설치 파일을 땡겨서 바로 설치하는 거고 브라우저 다운로드에서 브라우저 다운로드. 그러면 설치 파일 통째로 그냥 제 하드로 옮기는 거거든요. 브라우저 다운로드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지죠. 이 설치 파일이 한마디로 4기가 정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. 얘가 뭐 폴더 열기 해보면 뭐 이렇게 여기 받아지겠죠, 여러분. 저기 4기가짜리가 그럼 이제 요걸로 설치한 다음에 이제 1년 폰이랑 제품기는 어차피 학생용 이제 받으시면 이게 보이니까 요 그대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. 요걸로 설치하시면 저렇게 뭐 네, 설치가 이런 식으로 다 X 뜨면서 안 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그 대신 얘는 다운받는데 좀 느리겠죠. 다운받는데 좀 이제 느리신 분들은 이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빠르신 분들은 보통 한 10분 정도에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7분 정도 걸리네요. 7분.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또 설치하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. 근데 얘네는 한번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설치할 때도 뭐 학생용 설치할 때도 편하니까 요걸로 해서 받으시면 뭐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제 오류가 나는 요런 이제 경우는 없을 겁니다. 자, 아시겠죠?